완성했습니다. 찹쌀가루 구운 고구마로 고구마 도넛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구운 고구마 껍질을 까고 소금 조금. 찹쌀가루 종이컵에 한컵 정도. 고구마에 물기가 있어서 물은 안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. 고구마가 너무 커서 그런지 질어서 찹쌀가루를 한컵 정도를 더 넣습니다. 고구마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반죽이 다 됐습니다. 너무 크잖아? 꽈배기. 한두번 이렇게 꼬면 되잖아? 비슷한데? 일단 요만큼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탕을 적당히 뿌려줍니다. 완성했습니다. 고구마 맛이 많이 안 나는데? 쫀득쫀득한 게 맛은 괜찮네요. 고구마 향이 좀 나긴 나네. 꽈배기.